DJ 세야 방송에서 나온 한 아프리카 TV BJ의 선을 넘는 발언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깡패 BJ의 추악한 발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. 해당 게시물에는 BJ 세야와 함께 생방송을 하고 있는 BJ들의 영상이 담겨 있었죠. 영상에서 한 남성 BJ는 저 오늘 공약 하나 걸겠다라며 솔직히 여기서 술 나보다 잘 먹는 사람 없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. 해당 BJ는 현직 깡패 BJ로 알려져 있으며 활동명은 BJ 김강패인 인물이었는데요. 유튜브 구독자는 약 27만 명을 보유하고 있죠. 여기까지 한 발언은 크게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없었으나 이어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. 해당 BJ는 다 취하게 하고 자빠져 자게 한 다음에 도철해가지고 오늘의 1등에게 여직원 사진 다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. 그렇게 약한 걸로 풍 뜯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저 오늘 공약 하나 걸겠습니다. 솔직히 여기서 술 나보다 잘 먹는 사람 없습니다. 다 취하게 하고 자빠져 자게 한 다음에 도철해가지고 오늘의 1등에게 여직원들 사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당사자! 이에 옆에 있던 세아가 난감한 웃음을 지으며 또 감옥 들어가면 10년이야 라며 농담을 던지며 말려봤지만 그는 풍만 받으면 몸으로 때우겠다 라고 각오를 전했죠. 이어 김강패는 별풍선만 받으면 몸으로 때우겠다, 불법 음란물 촬영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 이후 동료 BJ들은 안 돼요 안 돼요, 말 조심하세요,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김강패를 제지했습니다. 그러나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해당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무리 개인 방송이라고 해도 저건 너무 심한데, 옆에 역캠들이 다 있는데 대놓고 저런 발언을 하다니 제발 영정 좀 시켜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. 한편 해당 발언이 나올 당시 BJ들은 약 20만 개에 달하는 별풍선을 받고 있었으며, 별풍선은 한 개당 100원의 가치로 현금으로 환산할 시 약 2천만 원인데요. BJ 김강패의 발언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